여분 야당 대표의 금식, 단식,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구속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소위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지도자의 어떤 역량이죠, 그죠? 지도자의 역량. 만약에 나라가 만약에 저 사람이 임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임금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모든 백성이 뭐랄까요? 참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에 도달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6.3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6.3의 경우 뭐 잘나고 못나 그건 놔놓고 이 경우에서 지금 6.3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는 1, 4, 5, 6은 요게 중간을 잡았습니다. 1, 2, 3은 요게 중을 잡았습니다. 중을 잡았습니다. 중을 잡았는데 1, 2, 3 이러면요. 1, 2, 3 이러면 3은 홀수입니다. 그죠? 1이 홀수입니다. 홀수면 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음이 돼 있죠. 그죠? 음이 돼 있죠. 이게 음으로 돼 있으니까 음흉하죠. 음큼하죠. 그죠? 그리고 중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중입니다. 부중. 부중. 부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합니다. 그죠? 부정. 부중하고 부정하고 음흉하다 하는 게이 육삼의 위치입니다. 이게. 위 사람, 육삼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필요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그러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 험담하는 게 아니고, 일국의 거대 여당의 대표인데, 이래 나라와 백성을, 그죠? 소위 피곤하게 해서 되겠느냐. 완전히 나라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그게 왜 그랬냐고 보니까, 지금 이 사괴에 사. 사가 뭐랬습니까? 스승이죠. 지도자죠. 그 다음 뭐 사령관이죠. 야당 대표잖아. 그죠? 대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 어쩌면 호, 이 말입니다. 어쩌면 호, 그죠? 호. 수레에 시체를 실을 난지 모른다. 그러니 흉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못한다. 이겁니다. 뭐,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뭐더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뭐, 법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 거의 뭡니까? 오랫동안 됐잖아, 벌써. 이런 그 상황이 전쟁에서 시체를 싣고 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하는 뭐 증언 문제 이런 문제에서 거의 시체로 변한 사람도 많잖아. 그다음 또뭐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참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내버터라도 내가 이런 지도자면 뭐라고? 내가 사표를 쓰고 사퇴를 하고, 그죠? 물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잖아. 이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 부정한 사람이다. 2. 뭡니까? 부중한 사람이다. 3. 뭡니까? 음흉한 사람이다. 이래 돼 있잖아. 이 자체가 3이. 그죠? 그 야당 대표의 자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 사람의 처신. 처신이 3의 처신입니다. 3의 처신이 부정한 자리에 있고, 부중한 자리에 있고, 음흉한 자리에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물입니다. 예, 사는 물이거든요. 이 군대 사자는 사령관이잖아, 사령관. 그죠? 뭡니까? 사단을 이끄는 사령관이잖아. 사령관은 무리를 이끌어 가거든.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이 뭡니까? 우리 손가락을 다 펴는 숫자잖아. 이게 일곱, 여섯이 아니잖아. 다 펴는, 모든, 소위 야당에 관련된, 응? 사람들, 또는 뭡니까? 그 백성들까지도 뭡니까? 다 거의 시체에 싣고는 꼴이 됐으니, 그죠? 흉하기 짝이 없다. 상말, 상말, 이 공자님평대군어, 상말. 사홍여 씨, 그 사단장이, 그 대표가, 그죠? 수레에다가 혹 시체를 싣고 온다는 소리는 대 사령관이 됩니다. 사령관이 대 사령관이 또는 사령관의 어떤 공적이 크게 절대로 공로가 없다는 소리다. 공로 없다는 소리다. 그 정치하는 사람은 인기를 묻고 살고 표를 묻고 살고 뭡니까? 너는 위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업적을 사서 뭐 송덕빈이 공덕빈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찬사를 받고 싶잖아. 근데 이래면 이 말이라 이래면 절대로 이는 절대로인데 절대로 대가 크게 절대로 공덕이 없다. 공로가 없다. 일도 없다. 공이라고는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삭제를 하면서 한번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봉준이라는 사람 있죠. 동학군에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대장이죠. 그 당시에는 전봉준 대장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야당 대표처럼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하늘에 물어봤답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사후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삭개 3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탁 지수삭개 3 하고 왔다는 겁니다. 왜 해석을 하는 게 이래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을까요? 그 소위 동학남 농민들이잖아. 농민들을 만든 동학군들이잖아. 다 처형이 되고 자기도 뭡니까? 교수형에서 목이 달아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그러죠. 제발. 아직도 지금 1, 2, 3에 와 있습니다. 4, 5, 6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4, 5, 6이 남았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내온 일보다도 남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발 많은 공로, 공덕을 세워서 박수 보고 떠나는 대표가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지수삭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